안녕하세요. 티온 구매유심 인형입니다. 일단은 조금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경기를 해야 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승리로 마무리하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일단은 뭐 많은 팬분들 앞에서 패배한 건 죄송하지만 정규 시즌 1패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뭐 오히려 해외에서 하는 대회라서 조금 크게 연관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날이 되게 뜨겁다고 생각했고요. 근데 습하지는 않아서 좋았고, 뭐좀 거기에 좀 전통 음식들 같은 것도 많이 먹어보고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볶음밥이나 뭐 양고기나 뭐 닭고기나 소고기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뭐 원딜 쪽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 생각해가지고 뭐 자야 살짝 버프랑 칼리스타 좀 너프, 바루스 조정 이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미포도 버프를 받았고요. 근데 뭐 크게 그렇게 티어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딱 탑솔러의 제리 같은 느낌이고요. 그냥 뭐 괜찮게 한다 생각합니다. 일단은 뭐 그냥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기쁘고 또 저는 최대한 많은 대회를 하는 게 기쁨이라 생각하는데 또 그런 대회 초청받아서 경기를 할수 있음에도 감사했고 뭐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좀 신박했던 새로운 재밌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사우디에 있는 동안 TL전 하기 전에 조금 거기가 실내 실외 온도차가 커가지고 약간 몸살 감기 느낌으로 걸렸어서 컨디션 관리가 마냥 쉽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럼에도 약간 경기 외적인 것도 좀 컨트롤하는 것도 프로의 미덕이라 생각하고 그 게임을 졌을 때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오늘 뭐 최대한 집중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뭐좀 팀원들도 당연히 다 피곤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줘서 고마운 것 같고요. 좀뭐 개개인에 따라서 더 많이 피곤해하는 선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당장은 뭐좀더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는 게 한화전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그래도 아직 정규 시즌이니까 뭐 저도 사실 크게 개의치 않고 또 나아갈 준비를 할것 같고 그럼에도 좀 이기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것 같습니다. 뭔가 사우디 갔다 오니까 LCK 한게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뭐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선수라 생각하고요. 재밌는 경기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좀 자주 보게 돼서 좀 관심이 있던 그런 릴스였는데 방송에서 말한 이후로 좀 어떻게 연락이 닿게 돼가지고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춤에 자신이 없어서 찍는 당시에 좀 긴장되고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편집 같은 걸 잘해주셔서 결과물이 괜찮게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뭐좀더 무릎을 잘 굽혀서야 되지 않았을까 인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의외로 춤선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화는 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조회수나 좋아요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감사했고 좋아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. 뭐 민석이나 우재랑 찍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뭐 사우디컵 우승하고 돌아왔는데 이 기운 받아서 썸머도 앞으로 힘내 보겠습니다. 화이팅!